네, 안녕하세요. 포포인트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전에 커뮤니티에다가 VMware 워크스테이션 프로 버전 무료 라이센스, 이게 일반적인 사용자들이죠. 일반 사용자들한테 이제 무료 라이센스가 이제 배포가 됐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제일 좋아요를 많이 받았던 요 사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가상 환경이나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 VMware 워크스테이션 프로가 굉장히 절실히 필요했던 그런 상황들이었었죠. 이 브로드컴이 이제 VMware를 인수를 했죠. 굉장히 큰, 아주 큰 빅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수를 하고 난 뒤에, 사실 저도 이게 어떻게 될까, 라이센스가. 처음에는 이게 인수가 됐을 때 라이센스가 정책들이 다 종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구독제로 이제 바꾸겠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제 기업이나 그런 쪽으로는 아마 이제 구독제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라이센스가 변경이 되고 있을 건데, 개인 사용자들한테는 우선은 무료로 이렇게 풀었는 거죠. 굉장히 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보안 쪽에서 이렇게 VM이나 아니면 이제 가상 환경들, 여러분들 버추얼 박스나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이제 필요로 한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영역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를 하시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 같은 경우는 제가 공유했던 곳에서 그냥 다운로드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개인 사용자들은 그냥 사용할 수가 있고요. 저는 굉장히 예전 버전을 또 구입을 했어요. 아직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가상 환경들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저도 이제 보안 쪽으로 여러 강의를 지금 하면서 제일 먼저 환경 구축을 하는 것을, 그 다음에 가상 환경을 이제 소개를 합니다. 이제 VMware 플레이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버추얼 박스로 이제 환경들을 이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 가상화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제가 처음에 이제 뭐 개발 쪽이나 아니면 이제 보안 쪽으로 입문을 할 때, 공부를 할 때는 요 가상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대중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다 그냥 설치를 한 거죠. 컴퓨터에다가 리눅스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컴퓨터 처음 이제 개발을 할 때, 처음에 했던 그런 환경 구축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CD 부팅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리눅스를 설치하고, 리눅스 이제 명령어들을 하나씩 하나씩 공부를 하게 된 것이죠. 지금도 분명히 이제 리눅스 명령어나 기본적인 리눅스에 대한 서비스를 올리고 하는 것들에 대한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지금 이제 가상화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보편적이죠. 어떻게 보냐, 여러분들이 개발을 할 때나 아니면 특히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이 보안이라고 하는 분야에서는 가상화를 구축하는 것들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특히 이제 보안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제 모이에킷 파트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기술적으로만 우선 설명을 드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악성 코드 분석을 할 때도 이 가상화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포렌식이나 그런 것들을 할 때도 분명히 이제 가상화 환경들을 구성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이제 제가 많이 강의를 하고 있는 이 모이에킷 파트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모이킹 하면 이제 칼리 리눅스, 이게 칼리 리눅스는 이제 공격자인 것이죠. 그래서 공격자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희생자 PC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빅팀, 뭐 희생자 PC를 뭐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희생자 PC 같은 경우에도 요즘은 굉장히 많은 가상화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서는 이제 뭐 도커 컨테이너 같은 거나 쿠버네티스 환경으로도 요즘 그런 도커 컨테이너 가상화 환경 같은 경우도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VMware 옛날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칼리 리눅스 같은 경우에도 각각 버전마다 이렇게 좀 테스트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각각 버전마다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호환성이나 그런 것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하다 보면 꼭 최신 버전들이 좋은 것은 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윈도우즈 개발 환경 같은 경우나 옛날에 했던 윈도우즈 7 개발 환경이나 그런 것들도 이제 버전별로 다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나 이제 도커 컨테이너 같은 경우나 아니면 여기 IR이라고 써 있는 이런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침해가 당한 것을 제가 이제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죠. 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가상 환경들을 막 구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것을 이제 여러 가지 vSphere나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구성을 하시면은 더욱더 큰 이제 가상 환경들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악성 코드 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직접 컴퓨터, 호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이 호스트 PC에다가 이 악성 코드를 테스트할 수는 없잖아요. 이 악성 코드가 감염이 되면은 혹시나 이게 뭐 랜섬웨어 같은 경우다. 그러면 이제 랜섬웨어를 호스트 PC에다가 실제 감염해서 그것들을 증상들을 본다? 이거는 정말로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악성 코드는 항상 이제 가상화로 우리가 특히 이제 윈도우즈 환경에다가 많이 이제 구성을 해서 그것들을 테스트를 하고 그 관련된 이제 로그 값들을 또 가져오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테스트를 한다면 이제 스냅샷 기능들을 이용해서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테스트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가상화라고 하는 것들은 요때 악성 코드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뭐 샌드박스 환경에 그런 자동화 분석 서비스들을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더욱더 요 가상화라고 하는 부분들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포렌직이라고 하는 것들을 공부를 할 때도 사실 이제 포렌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증거들을 이제 수집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법적인 이제 증거들을 이제 수집하는 과정들이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침해 사고 분석을 당한 PC들을 내가 포렌식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정보들을 수집을 하게 되는 것인데 공부할 때 이제 포렌식을 제일 공부하기 좋은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가상화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의 업무나 그런 것들을 거의 동일하게 구성을 해요. 업무하는 그런 형태들을 거의 동일하게 구성을 하고 오피스 환경이나 아니면 이제 개발 환경 같은 거나 그런 구성을 하고 난 뒤에 요것을 이제 침해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킹도 해보고 어떤 악성 코드도 감염을 해보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런 업무를 하면서 뭐한달 정도 이렇게 가상화해서 업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들을 이제 포렌식을 배웠던 파일 시스템 포렌식 같은 거나 웹 브라우저 포렌식 아니면 이제 클라우드 포렌식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PC를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학생 때도 뭐 이렇게 공부를 했던 사례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프로젝트를 발표를 할, 그 준비를 할 때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팁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VM웨어 같은 거나 버추얼박스에 대한 그런 가상화들을 그다음에 네트워크들을 구성하는 그런 과정들 그 다음에 이제 가상화 드라이버 같은 경우나 이제 여러 가지들을 구성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네트워크 구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가 한 강의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vSphere, VMware vSphere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VMware 워크스테이션보다 좀더더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라이빗하게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들을 구성한다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내가 온프리미스 환경에서 우리 회사의 그런 가상화들을 정말 조직적으로 구성을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VMware, vSphere, 그래 EXX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EXXi를 우리가 설정을 해서 구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가상화를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가상화를 만든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디도스 같은 거 공격, 그런 보안 솔루션들, 아니면 이제 IPS 같은 경우들, 그다음에 이제 방화벽 같은 경우들, 웹 방화벽 같은 경우나 이제 로드 밸런싱.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통합 로그하고 관련된 그런 데이터베이스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들을 다 소프트웨어적으로 여러분들 가상화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중앙에 있는 이 방화벽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공격을 하는 관점에서 어떻게 이제 통제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스노트 룰이나 그런 여러 가지들을 정책들을 적용을 해가지고 ACL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도 적용을 해보고 그런 과정들을 진행을 해보시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모이킹 쪽을 준비를 하신다면은 실제 모이킹을 할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가상화를 하나 정도만 이렇게 구성을 해서 공격자하고 희생자만 공격을 하면은 조금 밋밋해요. 웹해킹을 뭐 준비를 하던 뭐를 할때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들을 적용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인데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구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들을 구성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이제 책이나,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제공해주는 그런 강의를 좀더 여러분들이 신청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죠. 물론 이제 AWS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환경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환경들을 요렇게 했던 것들을 이렇게 한번 좀 변환을 해가지고 똑같이 한번 아키텍처를 만들고 인프라를 구성해 보시는 것이 공부하기에 되게 좋아요. 하지만은, 지금은 이제 교육 과정들이 이러한 가상화부터 먼저 이야기하기보다 이 AWS라고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먼저 좀 초점을 맞추게 돼요. 근데 이제 AWS는
이러한 개념들이 이미 다 탑재가 되어 있는 상태여가지고,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구성을 한다거나 어떤 로드 밸런싱을 구성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했을 때, 직접적으로 뭔가 이제 IP를 그 안에다가 뭔가 상세하게 설정하기보다는, 그래, 여기서 제공해줄 그런 서비스들을 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구성할 수 있는 방법들이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실무에 가보시면은 실제 실무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만 사용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온프레미스 환경이라고 하는 기존에 있던 그런 전산센터의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몇개 이제 대외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냐, 뭐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 것이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업무 PC들이 다 클라우드 서비스로 환경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무에 가면은 이제까지 내가 교육기관이나 그런 데서 배웠던 것은 AWS야. 그냥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뭔가 환경들을 구성하는 것들을 이제 배웠는데, 실제 실무에 가봤더니 다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직접적으로 다 서버에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접근 통제나 방어벽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굉장히 갭 차이가 이제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다시 이제 공부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가상화를 통해서 직접 구성을 해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난 뒤에 AWS나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 뭐 Azure 같은 경우는 요즘 GCP나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넘어오시는 것이 저는 좀 추천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공부하실 때이두 권의 책들을 저는 이제 추천을 많이 하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화면 같은 경우는 제가 인프라 보안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직 업데이트 버전이나 그런 것들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 있는 것들을 구성을 할때 이제 버전이 좀 다른다거나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다 동일합니다. 아주 크게 바뀌지는 않았고, 뭐 공부를 할 때도 요 책에 맞게 버전들을 맞추셔가지고 공부를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큰 도움들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굉장히 좋아요, 내용이요. 좋은 책은 이게 나중에 이제 판그 뭐냐 절판이 되기 전에 많이 구입을 해두세요. 지금 당장 안 보더라도 구입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IT 책은요. 그 다음에 이제 버추얼박스 환경으로, 이게 이 환경으로 완전히 이제 반대 개념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여기서 사용하는 이제 경쟁 제품들을 또 오픈도어로 사용하는 그 구축하는 것이 바로 사례가 요 책입니다. 그나마 요책 같은 거는 최신 이제 업데이트가 좀 되었기 때문에, 실제 여기서 이제 명령어나 그런 것들, 이렇게 버추얼 박스 환경에서, 그 다음에 여러 다른, 여기서 제시하는, 위 책에서 제시하는 거하고 다른 오픈 도구들을 구성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은 개념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구축들을 하는 과정들을 이 실습을 통해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두 권의 책들을 저는 이제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리눅스 명령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또 따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가상화라고 하는 것들은 좀 이렇게 즐기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보안 업무를 할 때도, 실무에서도, 또 모의해킹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할 때도 가상화라고 하는 환경으로 여러분들이 구축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후에는 이제 도커 같은 경우나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까지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벌써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시면은 입문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가상화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프라들을 구축할 수 있을 때까지 한번 공부를 해보시라고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